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제가 제라늄, 오늘은 제라늄을 들고 나왔는데요. 제라늄의 그 여름 관리법이 봄, 가을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. 여름에 잘 관리해야 또 가을, 겨울까지 꽃을 계속 볼수 있는 제라늄이라서 제가 오늘은 제라늄 여름 관리하기 법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나왔어요. 저도 이제 이렇게 계속 요 제라늄을 노숙을 했었거든요. 노숙을 하고 강한 햇볕을 보이니까 요 아이들이 이렇게 잎이 타더라고요.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잎이 타더라고요. 잎이 타는 게 뒤에도 이렇게 뒤에도 몇개 이렇게 타고, 네, 여기도 타고, 이렇게 해서 잎이 타가지고 제가 이제 안으로 좀 들였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잎이 타고 좀큰 아이들은 통풍을 위해서 좀 잘라줘야 한다고 하네요. 이 제라늄은 가습이 되면은 요 가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썩어서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물주기를 아주 조심해줘야 합니다. 요 아이들이 여름에는 좀 견디기가 힘들잖아요. 덥고 습하고 하니까 꽃을 피워도 이렇게 작게 피워요. 피우긴 피우거든요, 꽃을. 이렇게 작습니다. 계속 올라오긴 올라와요. 꽃대가. 이렇게 꽃머리가 여기도 올라오고, 여기도 올라오고, 올라오긴 올라오는데, 요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피우질 못하고 작게 피우고 있네요. 여름에는 이렇게 작게 피운다고 합니다. 그래서 통풍을, 이것도 이제 특히 요즘같이 장마철에는 요 아이도 통풍을 중요시 해줘야 돼요. 이런 거 이제 까맣게 탄 잎들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. 그리고 큰 잎들도 통풍을 위해서 좀 잘라주는 게 좋다고 해요. 뒤에 요것도 탄 거, 요것도 잘라줍니다. 통풍으로 해서 좀 이렇게 잎들을, 큰 잎들을 좀 따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. 이렇게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보다는 널찌감치 띄어져 있는 게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뒤에 큰 잎들 이렇게 이제 햇볕에 탄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다 띄어줍니다. 통풍으로 해서 잎들을 좀 따주고요. 네, 여름에는 영양제를 주시는 것보다는 안 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. 여름에는 이제 막 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아이들을 충분히 쉬어주기 위해서는 영양제도 주지 마시고, 이제 물은 주시되, 물도 요 아이들이 원뿔이 있잖아요. 그쪽으로 물을 주는 것보다는요, 물을 주실 때 이렇게 바깥으로 살살 바깥뿌리 쪽으로, 줄기뿌리 쪽으로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여름에 오히려 이제 저는 가습에 주의해야 한다고 해서, 저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좀, 저면간수식으로 주고 있거든요. 저면간수식으로 주면은, 요 아이들이 가습되지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 뿌리가 알아서 가습되지 않을 만큼 먹어요. 그래서 요 아이들이 저면간수로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물은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저면간수식으로 주고요. 가끔 이제 통풍을 시켜주기 위해서 요 화분에서 한 하루 정도는 또 꺼냈다가 밑에 뭐 자갈 같은 거 받쳐놓고 통풍을 가끔 시켜줍니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면간수로 안 주실 경우에는요, 물을요, 이렇게 가장자리 있잖아요. 이쪽으로 물을 조금씩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. 가장자리로. 원뿌리로 주시는 게 아니고, 가장자리로 주면서 안으로 스며들게끔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저는 물을 위에서 주지 않고 이제 거의 위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저면간수식으로 저는 줍니다. 그래도 요 아이들이 가습으로 인해서 가는 일은 없습니다. 계속해서 이렇게 물도 잘 먹고 잎이 이제 지금 햇빛에서 조금 타가지고 안으로 들여놨는데 여름에는요 방그늘에 키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요것도 이제 뭐 선풍기나 이런 거 이제 장마철에 습할 때 선풍기 좀 틀어줘서 통풍시켜 주는 게 좋으시고요. 아무튼 가습은 금물입니다. 요 아이도. 제라늄도 여름철에는 그리고 어떤 뭐 다육이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물들 마찬가지지만
삽목이나 아니면 이렇게 적심해서 가지치기나 이런 걸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이제 여름철에는 습하고 더워가지고 이렇게 병충해나 세균이 올 수가 있거든요. 뭐 이렇게 잎을 따주고 이렇게 통풍을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가지치기나 아니면 삽목 같은 거는 금물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영양을 위해서 비료 주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여름에는 요 아이들이 쉬게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비료 주기는 삼가해 주시는 거고요. 그리고 요 아이들이 7, 8월 요 땡볕보다는요, 장마 직후나 아니면 여름 더위가 물러간 직후에 갈 수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요 아이들도 조심해서 여름에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라늄이요, 이렇게 끝부분 같은데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처져 있는 거 있잖아요. 잎이 처져 있을 경우는요, 물을 목말라 하는 거니까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흙마름이라든지 통풍에 방해되는 그런 큰 잎이 밑에 있을 경우에는 다 따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방그늘에 자라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. 힘없는 가지나 늘어진 가지는 저처럼 조금 아까 저처럼 뭐탄 거라든지 늘어진 가지라든지 힘없는 가지는 잘라주시면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주의할 점이 지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여름에는요, 아주 요 아이들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삽목, 가지치기, 분갈이, 비료 주기는 삼가해 주시고요. 두 번째, 누르니까 큰잎은 떼어줍니다. 세 번째, 여름에 오히려 가습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요. 항상 통풍을 많이 해주시고요. 선풍기 바람이나, 가끔, 화분 밑에 자갈 같은 걸 놔서 통풍을 좀 시켜주시고요. 제라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면간수식으로 이제 가습을 위해서 저면간수식으로 주는데요. 저면간수 안 하시는 분들은 요 옆으로 살살살 이 원가지에 물을 주기보다는요. 가장자리로 물을 살살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라늄 이런 잎들이 이렇게 처져 있고 말라 있는 경우는요. 물을 달라는 신호니까요.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. 직사광선은 피하시고 방그늘에 둡니다. 그리고 비료나 영양제는 중단해 주시고요. 가을이나 겨울에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여름에 주의할 점을 알아봤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,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